안녕하세요. 우리 8월 달부터 우리 기초반 4기 우리 강의를 맡은 백승인 목사입니다. 우리 기초반 4기는 우리 신앙의 10가지 발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의 10가지 발판을 또 나누는 또 10번의 말씀 속에서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 또 믿음이 또 각인되고 또 뿌리 내리고 또 체질되어지는 우리 귀한 시간 있기를 예수 그리스므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훈련반, 기초반, 사기 속에 또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의 열 가지 발판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언약의 말씀이 또 우리에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 되는 귀한 시간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옵시고 또 말씀 듣는 모든 현장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우리 은혜 받고 또 우리 삶 속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역대상 우리 29장 우리 10절에서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역대상 우리 29장 우리 10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건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쌓우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발판 10가지 중에 첫 번째가 우리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믿음 속에서 어떤 믿음을 우리가 갖길 원하시면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을 믿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시죠. 이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이 믿음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다시 한번 이 절대 주권을 믿는 그 믿음이 회복되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 예언의 성도님들은 또안 그럴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좀 흔들릴 때가 많이 있어요. 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릴 때가 많이 있냐면 어떻게 보면 믿음에 집중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성경에는 한 우리 230번 정도 믿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믿음 속에서 한 150번 정도의 그 말씀이 믿음에 대한 어, 믿음에 관련된 말씀들이 나오죠. 그런 말씀 속에 우리가 집중해서 좀 말씀을 보면 아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알수 있는데. 그런 곳 속에 집중한 적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수 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우리 뭐 기독교 서점에 가면 믿음에 대한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런 책들을 또한 번이라도 사서 또 봤으면 아, 믿음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 그런 적도 없기 때문에 이 믿음에 대한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흔들릴 수 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믿음이 흔들리고 또 믿음이 연약해지면 제일 먼저 어떤 것이 믿어지지 않냐면 오늘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믿는 이 믿음이 흔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이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뭐냐면 자꾸만 우리의 삶 속에 나도 모르게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말들을 하기 시작하죠. 이 불신앙이란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사람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는 자꾸만 원망할 수 밖에 없고요. 아, 나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만 만날 수 있나? 또 우리 가정과 또 교회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꾸만 자기도 모르게 원망할 수 밖에 없고요. 또 환경을 통해서 무엇을 밖에 할수 밖에 없냐면 불평을 가지고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이러한 상태가 자기도 모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무엇이 되냐면 이미 나에게 주신 것 속에 감사가 날마다 회복되어지는 영적 상태를 가지게 된다는 말씀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못하면요. 자꾸만 어디에 빠지게 되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못하니까 마음 속에 조급함이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하냐라는 그런 조급함이 자꾸만 오기 시작한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무엇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삶 속에 영적인 여유를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단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이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자꾸만 원망과 불평 속에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가지고 가고 또 조급한 마음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는데 그 속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 불만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존재 존재 가치와 소유 가치가 있는데 하나님은 존재의 가치 속에 우리가 감사하길 원하는데 사단은 자꾸만 소유 가치 속에 감사함을 찾고자 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존재의 가치라는 것은 뭐냐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많은 존재 속에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 속에 가정을 주시고 또그 가정 속에 자녀를 주시고 또 복음 가진 교회를 만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 속에 중요한 2, 37 나라의 이 복음, 복음하라는 사명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존재 가치인데요. 이런 존재 가치 속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소유 가치라는 것은 뭐냐면, 자꾸만 뭐를 많이 가져야지만 감사한 것처럼, 돈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만큼 가져서 감사한 게 아니라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된다는 그것 속에 감사를 찾도록 막 힘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 이미 우리에게 주신 존재 속에 그 존재 가치 속에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 있으면요.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주신 받은 응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받은 응답 속에 감사하기 때문에 어떤 응답을 볼수 있냐면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이 받을 응답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절대 주권을 믿는 이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속에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그 받은 응답 속에 감사가 되어져서 받을 응답을 또 찾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완벽하게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에요. 첫 번째는 우리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에베소서 1장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완벽하게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처럼 영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영세 전에 또 창세 전에 우리를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예비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 그의 기쁘신 뜻을 담고 우리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것은 작정인데 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를 불러 주셨다라는 말씀이죠. 저는 제가 세가족반에서 늘첫 번째 하는 말이 뭐냐면 영접반에서 오늘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 속에 우리 세가족분들을 부르셨다라고 말하거든요. 그처럼 예정과 작정이라는 건좀 다른 것이 예정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예비하신 것을 말한다면 작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날 우연히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그래서 왜 간혹가다 포럼 하실 때 이제 어떤 포럼들을 하시냐면 아 제가 조금만 복음 속에 일찍 들어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어떠한 아쉬움의 포럼들을 하는데 하나님은 조금 더 일찍 부를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 우리를 부르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 내가 너무나도 불신자 상태 여섯 가지 속에 방황하고 힘들고 또 문제가 생기고 망했었는데 그래서 나를 불러셨다면 주야 그거 다 망하고 나서 불러주신 거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요 어떻게 보면 반대로 보면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가 맞다면 그 불신자 상태의 여섯 가지를 가지고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많은 사람들의 그 불신자 상태 여섯 가지 속에 지금도 멸망길을 가는데 내가 그것을 경험했다면. 진짜 이 복음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거기에 대한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전도하라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담겨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레미야 에레미야 1장,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면, 우리가 모태에 짓기 전에, 엄마의 이 뱃속에 짓기 전에, 우리를 알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똑같이 영세 전에 우리를 알았다는 말씀이고요. 또 뭐라고 말씀하고냐면 우리가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성별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셨다라는 말씀이고 또 우리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세운 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운 노라는 것은 뭐냐면 이미 우리를요 237 나라의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으로 이미 세우셨다라는 말씀이죠. 제가 렘넌트 사역을 할때참 신기했던 게 뭐냐면 우리 렘넌트들이 아 저는 237 나라 속에서 뭐 전체를 놓고 기도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아 저는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렘넌트를 보면요 그 얼굴이요 그 얼굴 안에 그237 나라의 그 친구가 기도하는 나라가 얼굴에 담겨져 있어요. 그처럼 하나님은 세울 것이라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어떤 나라를 살리라고 그 DNA를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그 나라의 선제자로 세우셨다라는 말씀이죠. 그처럼 하나님은 영세정부터 영원까지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셨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또 그러면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방치하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불러주셔서, 아, 너 혼자 알아서 살라, 살으라고 방치하지 않으시고요. 반드시 우리를 불러주셔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도 완벽하게, 완벽하게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완벽하게 책임져 주신다는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 노마서 8장 28절, 말씀을 함께 보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 어떤 것은 안 되고 어떤 것은 되고 이게 아니고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문제가요.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문제되지 않고 그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속에, 우리가 문제 속에 빠져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문제되지 않으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선한 계획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요. 어떠한 눈을 열기 원하시면 영적 사실을 보는 문제 속에서 현실에 빠지지 않고 사실에 빠지지 않고 진실에 빠지지 않고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를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데 우리를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자꾸만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또 우리가 흔들려서 낙심하고 또 넘어질 때가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또 우리를 방치하여 주시지 않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냐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뭐라 말씀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도 감사한데 뭐라 말씀하면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이 의로운 오른손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 하나님의 오른손은 능력의 손을 말해요. 이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은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어, 이 청소년 때또이 대학 때 많이 흔들 때, 흔들릴 때가 많은데요. 그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이 능력의 오른손으로 저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많이 체험하게 됐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가 집이 좀 어려워서 이 반지하에 사는 데가 있었는데, 뭐 제가 이제 친구들하고 인천에서 놀다가 집에 이제 오고자 하는데 그날 너무 비가 많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전철이 다닐 수도 없을 만큼 비가 많이 내려서 친구들하고 함께 이제 PC방에서 같이 밤을 새다가 이제 아침에 첫 차를 타고 집에 오는데요. 비가 너무 많이 내렸어가지고 제가 이제 반 지하에 살았어가지고 문을 열고 탁 들어가는데 제 발목까지 축축해지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집에 물이 새 가지고 물이 역류가 돼서 이미 집은 물바다가 되기 시작했더니요. 그 물바다가 된그 광경을 보면서 제 마음 속에 참 어떻게 보면 그 환경 속에 순간 낙심되고 좀제 마음 속에 많은 신앙들이 흔들릴 때가 순간 왔었는데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낙심된 마음을 가지고 치우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뭐 치워야 되니까. 젖은 것들은 다 밖으로 빼고 물을 다 빼면서 치우고 있는데 제마음속에 순간 그래도 찬양이 듣고 싶어가지고 찬양을 딱 트는데 많은 찬양들이 쭉 지나가다가 제 마음속에 은혜로 탁 다가오는 찬양이 있었어요. 그 찬양이 뭐냐면 나가진 재물 없으나라는 찬양인데 전에는 이 찬양이 그냥 뭐 가사를 가사가 은혜롭지만 그냥 지나갔던 찬양인데 그날따라 저에게 이 찬양이 은혜로 다가오기 시작해보니. 이 찬양이 뭐냐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있는 것이 있으니, 또나 남이 못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은섬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른 것을 깨달았다라는 그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은 나 남이 가진 것은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 찬양을 듣는데 제가 참 구원받은 것 속에 감사하고요. 제가 어떻게 보면 뭐 불교 집안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환경이 더안 좋은 지방 속에 뭐 북한에서도 태어날 수 있는데 참 한국에 태어난 것도 감사하고 또 복음 가진 집안에서 태어난 것도 감사하고 지금 이렇게 치울 수 있는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구나, 라는 것 속에요. 참제 마음 속에 이 찬양이 은혜로 다가오면서 하나님이 나를 낙심된 나의 마음, 흔들리는 나의 믿음을 하나님이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많이 체험했던 시간이에요.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제가 흔들릴 때마다 또 낙심할 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능력의 오른손으로 저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늘 체험하기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데, 언제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고 말씀하냐면, 10편, 121편, 우리 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까지 붙잡아 주시냐, 아나한 50대까지 60대까지 붙잡아 주시다가, 안 붙잡아 줄게. 이게 아니고요. 지금부터,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출입을 지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 절대 주권을 믿는 이 믿음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영세전에, 창세전에 예비하시고 또 우리를 완벽하게 책임져 주신다는 거,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유를 찾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이유를 찾는 우리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유를 찾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이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안 하고 계신다는 안 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과 이유를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이 못하신다라고 못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우리 마음 속에 어떤 것이 오냐면 불신앙이 자꾸만 우리 안에 찾아오기 시작하죠. 아, 하나님은 왜 능력이 있으신데 못하시지? 이렇게 생각하면요. 우리 안에 불신앙이 자꾸만 찾아오는데,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에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 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찾으면요. 그 속에 안 하시는 이유를 찾게 되고, 또그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찾을 수 있다 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성경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무소부지 하시대요. 또 하나님은... 무소 부재하시고 또 하나님은 무소 불능하시다고 말씀하고요. 이 무소 부지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모르고 계시는 것이 하나도 없고요. 무소부재라는 것은 뭐냐면 없는 것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고 뭐전 세계와 우주 모든 곳 속에 하나님은 없는 것이 없으시고 이 무소불능이라는 것은 뭐냐면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시라고 이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무소불능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불능하신 그 하나님요. 이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안 하시는 것이 아니고 못 하시는 것이, 능력이 없어서 못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 하시는 것 속에 대한 이유와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3회상, 우리 1장, 1절에서 우리 11절 말씀을 보면요. 한나가, 한나의 기도가 나오죠. 이 한나의 기도 속에 첫 번째,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 나에게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죠. 아들을 달라고 기도할 때, 왜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냐면, 그 여종인 부린나가 아들을 낳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을 이기지 못해서, 왜 하나님 나에게는 아들 주지 않느냐고. 나에게 아들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돼요. 그렇게 기도할 때, 아들이 안 생기는 것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 하신다고 말씀하거든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 5절 말씀, 우리 5절 말씀을 보면요. 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남편이 한나를 더 사랑한다, 갑절로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사람은 얼마든지 더 사랑할 수 있지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다고 이 말은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 하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한나가 아들을 낳으라고 계속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다가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중요한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이유와 계획을 깨닫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이 시대에 아들이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뭐 아들은 뭐 옆집에도 아들이 있고 또 앞집에도 아들이 있기 때문에 아들이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 정말 교회와 시대를 살릴 나시린이 필요하구나 하나님 나에게 나시린을 주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선을 하고 시작하더군요 이것처럼 한나가 나시린이라는 하나님 앞에 이 나시린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때요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바로 응답해 주시, 주셨었거든요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 하시는 것에 대한 중요한 이유를 찾는 그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것에 대한 이유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떠한 응답 이전에 우리가 응답 이전에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가 찾기 원하냐면 가장 먼저요, 복음. 복음이 먼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세요. 이 복음이 회복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문제 속에 아, 예수님이 정말로 그리스시구나. 도 라는 그 복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회복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완전한 복음을 회복하는 것을 말하죠. 이 완전한 복음이란 것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에요. 그 완전한 복음이 나에게 완전한 복음으로 다가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복이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우리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본토, 아비, 친척, 아비지를 떠나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붙잡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돼요. 떠났는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는 의식주의에 대한 그런 어떤 마음이 있어서 조카도스를 데리고 나오죠. 복음을 붙잡고 나오긴 했는데 완전한 복음의 상태가 아니죠. 늘 문제와 사건이 아브라함에게 닥치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14절에 노시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라고 말해요. 노시 아브라함을 떠났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이 복음이 회복되지 않는 그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아무에게도 말 못했던 그 불신앙이 떠난 후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 회복된, 그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그날부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응답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응답 이전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완전한 복음으로 나에게 정말 모든 불신앙을 내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복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어떤 응답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응답 이전에 우리가 무엇을 회복하기 원하시면 사명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 이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이런 거였구나. 전에 나에게 주셨던 사명이 이거였는데,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명이 회복되어서 결국은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은 중요한 임 복음이요, 말씀 운동으로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 속에 어, 자녀가 치유받고 또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 응답을 찾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 문제 속에 야,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사업 현장 속에 정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응답 속에 또 현장 속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라고 아, 이 문제를 허락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게 사명이 회복되어진 것을 말하겠죠. 하신 말씀이 20년 전에. 나에게 주었던 사명이 다시 한번 생각났다고. 그게 많은 것처럼 우리가 응답 이전에 눈에 보이는 어떤 응답 이전에 복음이 먼저 회복되어지고 사명이 먼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 이유를 찾는 믿음 속에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못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것 속에 대한 믿음을 찾고 그 속에 이유와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우리 귀한 성로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에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에서 인도받는 것이요. 하나님의 섭리에서 우리 인도받는 것인데, 하나님의 이 섭리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을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예배 속에 또 환경과 또 사건과 만남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 하나님의 준비하신 것 속에서 우리가 인도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을 따라가기를 원하냐면 언약계를 따라가기를 원하신다요. 이 언약계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강단 말씀 이 강단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늘 인도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강단의 말씀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은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은 강단의 말씀을 준비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편, 10편, 119편, 우리 105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냐면 주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내 길의 빛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내 발에 득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가는 그 길에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우리 언어로 보면요 어떤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냐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때 아주 캄캄한 세상을 칠흙과 같은 어둠의 그런 세상을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불신자나 신자나 그 어두운 세상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데 그 어두운 세상 속에 사단은 곳곳에 함정을 파놔가지고요. 그 함정에 빠지는 순간 헤어나지 못하도록 이제 들어가는데 그 속에서 주의 의 말씀은 내발의 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칠흙과 같은 어둠 속에 불신자는 어디가 함정인지 어디가 길인지 모르고 그렇게 걸어가는데 우리는 내발의 등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한발한발걸어갈수있다는 거예요. 또내 길에 빛이난 것을 보면 나로부터 비치는 빛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빛을 말하거든요. 우리 배가 우리 항구를 들어갈 때 등대를 보고 들어가듯이 하나님은 미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데 그 빛을 따라서 우리가 인도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는요, 강단의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우리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인도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 인도받길 원하지만, 또,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삶 속에, 현장 속에서,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 또 어떤 만남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준비하신 많은 것들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말씀이죠. 이 환경 속에서 또 상황과 만남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뭐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는 말씀이죠. 우리 창세기 13장 우리 1절에서 우리 18절 말씀을 보면요. 이 아브라함의 목자와 노새 목자가요 서로 어, 양을 치는데 땅이 부족해 가지고 서로 다투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때 되게 신기한 표현이 우리 6절에 6절 말씀이 나오는데 그 6절 말씀이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이 자세히 보면 땅이 부족해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노세 목자가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 땅이 땅이 무엇인가 말하는 것처럼 환경이 무엇인가 말하는 것처럼, 환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노스 함께 있지 말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환경의 문을 자꾸만 막어 가시는 것을 볼수 있는 것처럼, 환경이 반드시 우리에게 뭔가 말하는 것들이 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창세기, 우리 40장, 우리 23절 말씀을 보면요, 요셉이, 어, 끝까지 잘 하다가 마지막 인본주의쓴 것인데 그 인본주의가 뭐냐면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고 말한 것처럼 이 요셉이 잘 인도 받다가 이제 술 맡은 간원장이 3일 뒤에 나간다는 것을 알고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래서 기억해서 나를 이 감옥에서 좀 나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때 이술 맡은 간원장이 나와서 창세기 40장 23절 말씀에 요셉을 뭐라고 말하면 잊었더라. 잊었더라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구절만 보면 야, 어떻게 은혜를 저렇게 갚을 수 있냐? 어떻게 잊을 수 있냐?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있도록 만드신 거죠. 왜냐하면 이때 요셉의 나이가 27살이기 때문에 이때 나아빠자뭐 다시 자기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갈 것이 뻔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애국보금만데 이스라엘로 가면 안 되니까 당연히 술 맡은 간원장이 있도록 만드신 거죠. 그래서 만남 속에 하나님이 아니라고 할 때는 그 환경의 문을 막고요. 마지막 중요한 인도 속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갈때 하나님은 마지막 어떤 문을 열기 시작하냐면 이 환경의 문을 여시고 만남의 문을 열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삶 속의 현장에 어떤 환경과 상황과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것 속에서 우리가 인도받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든지요 이 세계복음화의 큰 그림, 큰 그림 속에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현장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까 우리 얘기 나왔던 요셉, 요셉이 참 13년 동안, 13년 동안 거의 무응답이었죠. 좋게 말해서 무응답이지, 조금 삐딱하게 말하면 점점점 더 힘든 상황 속에 가는 응답이었잖아요. 완전 싫은 응답이죠. 노예로 팔려가서 조금 잘해서 총무까지 됐는데. 다시 감옥에 가고, 이게 13년 동안 무응답으로 왔는데, 그 무응답이요. 세계에 보고 말하는 큰 그림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무응답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준비하신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13년 동안 노예로 있을 때는요, 중요한 경제를 배우기 시작했고요. 또 감옥에 있을 때는요, 그 정치범의... 감옥 속에서 말 그대로 애굽의 문화를 배우고 애굽의 정치를 배우고 애굽의 중요한 사회의 모든 것을 그 감옥에서 듣고 배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13년 동안 무응답처럼 보이지만 애굽 보고마, 세계보고마는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준비시키는 현장 속에 있었다는 말씀이죠 그처럼 하나님의 섭리에서 인도받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속에 인도받고 지금은 무응답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세계보고만을 이루어 나가는 그큰 그림 속에 준비하신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안에 이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를 완벽하게 책임 지시는 하나님, 또 이유를 찾는 믿음, 하나님의 섭리에서 인도받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 속에 어, 우리 램넌트. 일곱 명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다 가지고 있었던 렘넌트들이죠.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떤 렘넌트를 좀보겨내면 방금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요셉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것을 볼수 있냐면 창세기 어느 구절을 봐도 요셉이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말이 없거든요 그처럼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고 인도받기 시작했다는 말씀이죠 그 속에서 우리가 자랑하는 처럼 창세기 45장 5절에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을 만났을 때그 요셉이 고백했던 말씀이 뭐냐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한탄하고 근심하지 마라. 당신들이 날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보존하시고자 나를 당신들 앞서 나를 이곳에 보냈다라고 말할, 만, 말할 만큼요. 요셉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겠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어떤 응답이 오기 시작하면, 나,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상처, 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어려움, 이 상처와 어려움을요. 초월할 수 있는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요셉이 아, 형들이 너무 미울 수도 있고요. 또뭐 보디발 장군보다 보디발 장군의 이 부인, 부인이 유혹해서 감옥 갔기 때문에 또 미울 수 있고요. 또술 맡은 간원장이 그렇게 잘해주다가 결국 잊었다는 것을 알고 또 미울 수 있거든요. 순간순간 받았던 그 상처와 어려움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니까 그 상처와 어려움을요, 초월할 수 있어요. 우리 귀한 랩넌트들이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요. 날마다 회복되어지고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어려움과 상처가요. 상처를 초월하고 그것이 발판 되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요. 어떤 일이 있냐면 요셉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과 또 애굽과 전 세계를 복음으로 살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가장 먼저 내가 먼저 사랑기 시작하고요. 또 우리 가정과 또 가문과 교회와 우리 지역과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응답을 하나씩 하나씩 주신다는 라 말씀인 거예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기초반 사기 속에 신앙의 발판 열 가지를 함께 함께 이제 볼 텐데 첫 번째 시간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우리 귀한 모든 성노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이 믿음 속에서 모든 것을 시작하는 우리 귀한 모든 성노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모든 성노님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혹시나 불신앙이 있다면 그 불신앙이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되게 하 주시옵소서 그래서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하시는 것 속에 대한 이유와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또세계보고의큰 그림 속에서 인도에 나가신다는 그 절대주권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